오늘 저희가 같이 생각해 볼 주제가요, 가정입니다. 가정. 그 앞에 수식어가 기독교인의 가정, 기독교 가정.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한번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죄송하지만 크게 얘기하고 싶어요. 공동체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공동체. 우리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마지막에 뭐 있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교통. 교통하는 것과 뭐 죄를 사해 쭉 나오죠. 몸이 다시 사는 거, 육체 부활 뭐 나오는데.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communion, communion,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이나 부활이나 뭐 이런 거 뒤에 나오고 먼저 나오는 게 성령 안에서의 공동체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생활 하면서 진정한 공동체를 느끼십니까? 그래서 어떤 유머가 충만한 목사님께서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가정의 본질이 뭔가 하는데 제가 제한된 시간에 세밀한 부분을 다 나눌 수가 없고 그 본질의 문제만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 많은 제도가 있죠. 소위 인스튜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세 종류의 인스튜트만 죄송합니다. 그 근원이 신적인 근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좀 쓰는 걸 용서하세요. Divinely ordained human institute. 그 근원이, 오리진이 divine이 뭐예요? 신적인 근원을 가진 세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째가 뭐겠습니까? 센스가 있는 분, 오늘. 첫째가 뭐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세 종류의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뭐겠어요? 첫째가. 가정. 가정. 아, 센스가 아주 있으십니다. 가정입니다. Family. 이거 여러분 아셨어요?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Church. 교회. 그 다음 세 번째는요, state, 국가. 근데 여기 미국조차 합정국이잖아요. 51개 주가 있어도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근데 아주 좋은 신뢰가 이 미국이란 땅입니다. state, 국가. 그래서 요 세 기관은 공통점이 뭐냐, 신적인 기원을 가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세 가지 기관. 근데 이 가정은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신구약 66권 성경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성구 한 가지만 선택하라 그러면 되게 한국 분들 어느 성경을 구절을 선택을 할까요? 딱 하나만 선택해 보라. 66권 가운데. 아유, 조용하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whosoever believes in him,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you'll have everlasting life, 영생을 얻으리라. 이 성경 구절을 대부분 선택을 합니다. 예,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에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성경 구절보다도 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여기 주보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창세기 예, 제가 시차도 좀 있고 잠자는 게 지금 규칙적이 아니라서 조금 그러네요. 창세기 몇 장 몇 장으로 써 있어요? 1장 27절 여러분 다 아시죠? 저는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느낌적으로 하시잖아요. 이마고데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다음에 뭐예요? 남자와 여자. 네. 남자와 여자로 남자와 여자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요 제가 긴 과정을 설명드릴 수는 없고 포스트젠더리즘 이제 뭐 성적인 정체성이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바마 행정부 때 연방대법원에서 뭐를 통과시켰습니까? 한 표 차이로. 뭐를 통과시켰죠? 여러분 이 땅에 다 사시잖아요. 이렇게 침묵을 지키시면 예, 동성애 합법화. 저는 태평양 건너서 한국 땅에 있으면서 이야, 요한계시록 16장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다음 뭐죠? 큰 성? 바벨론이요. 21세기의 큰 성 바벨론이 어느 나라예요? 이 미국 땅이잖아요. 미국 땅이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로마를 은유적으로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바벨론이 이 미국 빼놓고 어디 있어요? 초강대국.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삼에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제 저 나라가 내리막길에 들어섰구나. 시간 문제지. 아니 연방대법원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뭘 어쩌겠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왜 일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복제화한다는 것은 차원이 아주 다른 얘기입니다. 뭐 자기들끼리 숨어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생물학적인 영역, 그거 다 변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공공연한 국가적인 도전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시간 안 걸려요. 그래서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북한이요. ICBM, SLBM 완전 단계 온 거 아시잖아요. 일본 2차 대전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 위력이 2,000배, 3,000배랍니다. 완성 단계예요. 현 바이든 정부가 잘 알고 있어요. 잠수함을 타고 와서 태평양 밑으로 와가지고 괌 근처에 와가지고 한방 날리면요. LA나 뉴욕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도시 전체가.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스테이트를 세 번째로 얘기했는데 이 스테이트는 언급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국가도 그 오리진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좋은 점 많죠. 지구상의 도피처입니다. 다 미국으로 오고 싶어 하잖아요.
도피처로서 존재해야 됩니다. 이 땅은. 근데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이 나라에 사시면서 기여할 점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LA만 해도 몇 년 전에, COVID-19 오기 전에, 한인교의 숫자가 1,100개인가 뭐 그렇대요. LA 도시 하나에. 100개도 많은데, 1,100개가 뭐예요? 지금은 한 1,200개, 300개쯤. 여기 필리도 수백 개 되죠? 하나님이 왜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곳으로 보내서 모이면 세우는 게 교회잖아요, 한인들.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인교회가 저는 법적인 거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전 한인교회가 연합해서 다시 이 땅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땅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서 기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방문이지만 하나님 제가 그 땅에 왜 가야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동성애, 그거 죄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요,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퀴어 축제 반대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현장에서 수갑 채워가지고 끌려갔어요. 요 지금 윤정부 말고 그 전 그래서 제가 실질적인 제안을 하면서 벌써 결론에 도달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를 사람이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는 신구약 성경 구절 10군데를 제가 급하게 뽑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한영어로 프린트를 했으니까 제가 성은교회 담임 목사님께 맡겨놨어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가셔서 경찰들이 있는 데서 공공연하게 하면 여러분도 수갑 채워서 끌려갈지 몰라요. 역차별 당합니다. 법으로 제정했다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프린트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10군데만 뽑아왔어요. 성경이 죄라면 죄지 뭐 이설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포스트 젠더리즘 한 건 어디까지 왔느냐. 포스트 모더니즘은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지금 포스트 크리스천이티 탈기독교 시대. 그거를 극적으로 나타내는 게 포스트 젠더리즘.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떠냐. 남녀 구별 없애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인류의 마지막 폐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지처럼 딱 네 번 적어가지고 경찰이나 오나 보시고 경찰이 없으면요. 우리 전도하는 식으로. 뭐 미국인이든 우리 교포든 이렇게 딱 손에 쥐어주든지 호주머니 넣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God loves you and America. 그럼 호기심이 나서 이렇게 볼 거라고요. 그래서 무지하다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우리가 되게 로마서를 가지고 동성애를 논박을 하는데 많아요. 10군데뿐만 아니에요. 제가 급하게 10군데를 뽑아왔다고요. 그래서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록에 보면 제일 싫어하는 거. 거짓말쟁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거. 음행, 폭력,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적인 제안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미국 땅 가지고 와가지고 기도할 때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열 군데 성경 구절 이 목사님한테 제가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찾아가시고.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신적인 기원을 갖는 기도. 첫째가 패밀리라고 했죠. 가정이 언제 생겼어요? 여러분 언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여러분 천지 창조 보면 하나님께서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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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있었어요. 언제예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입니다. It's not good.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가정이 생겼다고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을 때 가정이 생겼다고요. 그 다음에 그게 가정일 뿐만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 아시겠어요? 두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게 교회 아니고 뭐예요? 이거는 예배단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라 그러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당.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을 때 가정도 생기고 동시에 뭐도 생겼다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논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가정과 교회는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뭐 가정은 가정이고 교회는 교회지. 이게 어떻게 같아? 같아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부르시지 말고 가정교회 이렇게 불러야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결혼식 있을 때마다 목사님들이 이제 제가 그 EBS를 책임지고 있는데 EBS가 English Bible School이에요. 그 교사들이 12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교사들하고는 좀 성경 공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좀 라포가 형성이 돼서 제가 얘기하기가 참 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느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 인격 위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고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Three persons but in one essence. 인격 위가 분명히 구별되면서도 본체적으로 에센스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체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양태가 공동체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곧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정교회라고 앞으로 명칭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입에서 교사들한테는 성경은 소위 말하는 크로노스도 아니다. 시대적으로 쓰여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이성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쓰여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을 쓰신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아멘 하시죠? 혹시 뭐 신학적인 오리엔테이션이 다르신 분은 예스 아니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면 주례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남자분이 돼가지고 항상 아내들이여 에베소서 5장 아시죠? 남편들에게 뭐하라 그래? 여자분들 대답해 보세요. 또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내들이여 남편들이 어떻게 하라 그래? 거의 다들 이름이 다 계신다. 성경 읽으시잖아요. 결혼식에 가면 목사님들 뭐 주례할 때 그 말씀 많이 하세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 복종하라. 듣기 싫죠. 요즘 같은 패밀리들이 스치는 세상에 왜 복종을 해? 아주 뭐 어쩌고 그것도 그래서 이 패밀리들은요 사도 바울 싫어합니다. 바울 신학을 제대로 공부도 안 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있잖아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그거 듣기 싫어한다고요. 뒤에서 잘 들리세요? 마이크 이상하다고 막 사인이 오는데 안 들리세요? 아,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앞으로 오시면 되죠. 여기 잘 들려요. 예, 좀 앞자리로 서서히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 뭐예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주례할 때 그 순서가 뒤범이었다. 어떤 순악질 여사가 남편이 자기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런 남편한테 복종 안 할 여자가 어디 있어요? 주례하는 목사님이 다 남자가 되다 보니까 아내들이여 군사의 남자에게 복종하라. 이거는 막 몸이 힘들어가지고 한 70% 80% 하고 용두사미는 뒤에 가서 그냥 남편들이여 그거는 딱 갖다 붙이고 그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감히 뭐예요? 사람들이 나누지 못할 줄이라 반협박스. 그래서 제가 웃은 얘기 같지만은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여기 웨스트민스터 출신들 꽤 계실 건데 바울 신학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책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요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당대 석학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우리 가정이라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태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실습할 수 있는 거룩한 기관으로 가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 내가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뭐라 그래? 둘이라 그래서 하나라 그래서 하나는? 하나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정의 목사님들은 제가 감히 죄송해서 목사님들은 가만히 계시고 괜찮아요. 아무 얘기나 해보세요. 좀 재미있게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은 것 같아요.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교회가 뭔지 가정이 가정, 예? 가정이라고 하죠. 홍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도 안 치시네. 이 사회에 와서 오래 사셔가지고
제가 그냥 나중에 자녀 교육 얘기하면서 할게요. 제가 여기에 남편하고 유학생활 할 때는 아주 옛날이에요. 70년대예요. 그런데 그런 카운슬링을 더러 해봤어요. 우리 자녀들이 저는 딱 한인교회 가서 보면 2세가 다르고 1.5세가 다르고 한국서 대학 졸업하고 여기 온 청년들이 달라요. 멀리서 보면 끼리끼리 그룹을 지어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보면 아 저거는 2세구나 저거는 1.5세구나 요거는 한국서 온 지 얼마 안 되구나 딱 보면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도 분별하시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감히 어른들 눈을 딱 쳐다보면 우리는 어떤 교육을 받았어요? 어디서 보리장머리 없이 어른이 얘기하는데 조폭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눈 까라. 쳐다보면 조폭들은 이게 날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교육 받았잖아요. 어른이 말씀하시면 다소곳하게 어때야 돼요? 겸손하게 이러고 경청을 해야죠. 근데 미국 문화는 안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는데 눈을 안 쳐다보면 그게 예의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교사들이 여기 온 아이들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니까 영어도 서투른데다 그러니까 자폐증으로 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미국 교사들이. 그래서 그런 상담 들어 해봤어요. 여러분 부부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언급을 할 텐데 여기 가정생활 하시는 분 대화 잘 되세요? 소통이 잘 되세요? 남편하고 아내? 아 여기 어떤 권사님 그게 소통이 왜 안 되세요? 하나라고 했는데 이 비밀이 크다 그랬는데 소통이 잘 안 되면 죄송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같은 공동체로 존재하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는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왜 소통이 안 돼요? 제가 제 얘기하면 부끄럽고 창피해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조금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라고 했는데 여러분 남편하고 자기하고 뭐가 하나예요? 뭐가 하나입니까?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목회자 가정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왜 소통이 안 될까요? 제가 여기서 드라마 한 편을 제가 즉석에서 만들어 볼까요? 요새 젊은 세대, 젊은 세대라고 하면 말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 586, 386, 286, 뭐 개딸, 뭐 이래야지 대화가 되지. 소위 속칭 저 같은 꼰대들은 대화도 안 돼요. 하루에도 알아듣지 못할 신생아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저는 처음에 헐 하는 것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헐, 헐. 그래서 요새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데요. 라면 먹고 갈래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젊은이들끼리? 우리 사귈래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근데 저는 드라마 옛날부터 안 보거든요. 드라마도 더러 봐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귈래요? 하면 그게 모텔로 갈까요? 그런 뜻이래요. 한두 번 만나가지고 우리 사귈래요? 그럼 바로 쉽게 말하면 여기 뭐 어린애는 없으니까 바로 성관계 갖자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 심각합니다. 그래서 뭐 혼전 순결 뭐 엑스트라 메리탈 뭐 그러니까 남편이 연애할 때는 서울 끝에서 끝까지 얘기하고 집에 가면 또 전화해요. 잘 들어간다 확인한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헌신하다가 남편이 자꾸
그러면 지배를 늦게 들어와요. 당연히 크리스천 가정이죠. 근데 대개 아내들은 어떤 반응을 볼까요? 제가 한번 액팅을 해볼까요? 자기 요새 매일 늦다. 다 이런. 아, 미안해, 미안해. 그 아무경 있잖아. 아이, 그 녀석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네. 그게 어떻게? 남편 남자분들은 죄송하지만 여자분들보다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스갯소리로 재료가 다르잖아요. 아담은 흙이지만 하와는 뭘로 지었어요? 갈비채. 또 뭘로 채웠어요? 아담이 살로 채웠잖아요. 그래서 원재료가 달라요. 이건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 부드럽고 그렇잖아요. 제가 여성은 강의할 때 재료가 달라서 그렇다. 남자는 흙으로, 여자는 살로, 이 플래시로 채웠으니까.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남자분들은 섬세하지가 못해갖고 그 친구 예를 들어서 이름을 김길동이라고 그래. 김길동 아버지는 몇 번 돌아가셨는지 몰라. 이름을 바꿔야죠. 거기까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새벽에 들어와요. 그럼 아이 내가 어쩌고 근데 말이야, 당신도 알잖아. 근데 이 아내가 어떻게 알아요? 학장생활이고 누구하고 사귀는지. 근데 밤샘 해줄 친구가 한 놈도 없어. 어떻게 된 게. 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뭐 이런. 아내가 그걸 몰라요. 다 알지요. 그러면 대개 아내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 상상이 막히겠어요. 근데 아주 아이디얼한 얘기지만 그때 믿는 아내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성경을 딱 식탁에 갖다 놓고 빨리 옷 갈아입고 손 씻고 오세요. 오늘 가정예배 드릴 날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가슴이 뜨끔할 거 아니에요. 그때 여성분들 침묵할 수 있으세요? 뭐 흥신소에 부탁해서 요즘은요 CCTV 가정에도 설치하고요 조그만 녹음기 갖고 다니고요. 왜? 이혼할 때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혼 변호사들이 다 시켜요. 물증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근데 침묵할 수 있으세요? 제가 말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말이 온전하면 구원을 다 이루었다. 골로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시죠? 온전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영어 단어에 온전, 완전, 뭐 시편에도 많고 잠언에도 많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흠이 없는 자다. 욥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칭찬하셨어요.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근데 편리하게 영어 어휘를 가지고 구별을 하세요. 완전하다는 것은 perfect입니다. perfect. 그래서 완전주의는 우리가 소위 이단으로 정지하는 구원파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지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사람은 부활해도 영원히 피조물입니다. perfect. 말이 온전하면 말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말이 퍼펙트 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안 두신다고. 저도 이제 할머니인데 시원찮아 갖고 이렇게 오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잖아요. 근데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다고 할 때는 영어 단어에 perfect가 아니고 blameless,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구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부부가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는 다 약분하면요, 말의 온전을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가정생활을 떠나서는 그거를 실습할 수 있는 필드가 없어요. 어디 가서 그걸 연습합니까? 그래서 제가 사이드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시국에 관한 얘기는 하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시작하고 금식을 제일 많이 한 때가 우리나라의 탄핵사건, 박근혜 씨 탄핵시켰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금식 제일 많이 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무시로 기도했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 12시도 기도하고 이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그 어머니들 모임에서 제가 우리 교회 어머니들 모임에서 그랬어요. 사람이 지은 죄 가운데 가장 중범죄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뭐 조두순? 조두순 누군지 아세요? 연쇄살인범, 존속살인, 자기 엄마 아버지를 잡아 죽이는 거 많죠? Just name it. 요새는 아주 험악한 세상입니다. 근데요, 제가 그랬어요. 제일 심각한 범죄 행위가 역사를 날조하는 거다. 역사를 날조하는 거다. 그게 제일 심각한 범죄다. 전속살인, 뭐 조두순,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러나 몇 명의 인명을 손상시키지만 역사를 날조하는 거는 한 시대를 뒤집어 엎는 범죄 행위예요. 근데 제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 땅이 한국에 초딩 교과서 집에 못 갖고 가게 합니다. 학교에 딱 두고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초딩 여학생한테 피임법을 가르쳐요. 초딩 다니는 여학생한테. 그리고 성교육 시킨다고 해가지고 말하기가 민망하지만 모형을 갖다 놓고 콘돔 사용하는 법, 초딩한테 그런 걸 가르치고 있다고. 어머니들이 몰라요, 뭘 가르치는지. 그 역사를 얼마나 왜곡을 심각하게 해놨는지. 그게 자라서 티인이 되고, 제가 이 얘기 시간이 아까워서 이상도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한테 그랬어요. 새빨간 거짓말, 거짓말, 반거짓말, 팩트를 조작하는 거, 역사적인 진실, 그거 어떻게 분별할 거냐? 분별하는 방법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라.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분별할? 시중에 돌아다니는 뭐 그걸 찌라시라 그러든가. 찌라시가 일본 말이죠. 뭐 히틀러 그랬잖아요. 하얀 것도 100번만 꼼딱꼼딱꼼딱꼼딱 하면 그게 하얀 게 검은 게 된다.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학교에서 그렇게 역사를 날조하면 가정에서라도 바로 잡아줘야 될 거 아니냐. 어머니들 어떻게 할 거냐. 진실을 어떻게 구별할 거냐.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 제가 이미 답을 딱 갖고 질문을 하는데 그 교사들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아무도 대답 못하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세요? 궁금하시면 하겠습니다. 손 안 들면 제가 얘기 안 해줘요. 뭐 여러분한테 대답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살아있는 사람 고유명사는 언급 안 합니다. 그게 제 원칙입니다. 근데요, 중앙미디어 여러분 아시죠? 그 세미나 하는 거 제가 유튜브로, 저는 유튜브 잘 안 봅니다. 근데 봤어요. 저는 왜냐하면 제 전공이 사회학이에요. 그래서 매스컴 이런 좀 알아요, 제가.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 중앙미디어 회장이 누군지 알죠? 제가 이름 얘기 안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뉴스도 얼마든지 기사화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어휴, 저걸 말이라고 하고 있나. 그 미디어 회장 아들이란 사람이 그런 얘기를 세미나한테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땅은 뭐 괜찮아요? 이거는 또 다른 너무나 중요한 토픽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답 궁금하세요? 아무도 안 궁금해. 그럼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 와서 뭘 배우든 뭐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CNN 뭐 기타 뭐 ABC 뉴스. 포스트 트루스 시대. 진실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뭐 참이면 어떻고 거짓이면 어떻고 뭐 옳으면 어떻고 그름은 어떻고. 매스미디어가 들어서 사람들 의식을 다 흐리멍텅하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는 속된 말하고 헷갈리게 말하는 게 마귀 전공 과목이에요. 이렇게 들어 옳은 것도 같고 옳고 그런 걸 분별 못하게 하는 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옳은 것은 너희가 말을 할 때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 쫓아서 나느니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요. 혼란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이 땅에 사셔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부관계로 지금 옮겨가면서 그 대답은 아무도 궁금하시지 않으니까 제가 대답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진짜 궁금한 분은 끝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손 안 드니까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우리 아이들이 뭐 역사적인 진실에 뭐 전교조들이 잡아가지고 지금 한국 교육이 예 제가 거기까지만 언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 얘기했고 3일째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독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존적인 존재로 피조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서 카톨릭에 가면 아투스라는 산에 침묵 수도원이 있어요. 그 위대한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재미 하나도 없는 영화예요. 근데 저는 사람이 그런데 관심이 있어 영화관에서 봤어요. 여러분 그 영화 혹시 보신 분? 위대한 침묵. 언어가 사라져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 눈 감아보세요. 잠깐 죄송하지만 뭐가 보입니까? 눈 감으면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나요? 눈 감으면 뭔가 보이세요? 여러분들? 네? 어둠이 보이세요? 와, 위대하시네. 렘브란트를 어둠의 화가라고 그러죠. 화가가 어떻게 어둠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렘브란트 별명이 어둠의 화가잖아요. 전 렘브란트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가 길길로 자꾸 나가니까 본론에 이제 그만 이탈하고 시간 많이 됐네요. 그래서 두 번째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의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감히 학습하고 실습할 수 있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신적인 기원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부모는 뭐냐? 자녀들이 그 부모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이들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압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학습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거울입니다. 거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거는요, 아주 위대한 일입니다.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니까. 여기 부모님들 그런 걸 의식해 보셨어요? 내 자녀가 나를 보고 기어다니는 애도 안다니까. 세례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뱃속에 있으면서 마리아가 오니까 알아봤잖아요. 마리아 뱃속에 있는 구주를 알아봤다고. 엘리자베스 그러잖아요. 엘리사베스. 내 주의 모친이 나에게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기뻐서 뛰노는 거예요.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어다니는 아이들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죠? 압니다. 그래서 부모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 자녀들이 내 존재와 부모가 거기 있다는 거, 있다는 그 존재 자체로 삶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일 이 나이가 되니까 좀 죄송하지만 제가 결혼 53년 차거든요. 오래 살았죠. 제 남편 직업이 목사인지를 아시죠? 이제 소개를 해서 아시죠. 근데 이건 우선 얘기 같지만 남편한테는 좀 익스큐즈가 돼요. 여보 나 좀 졸리거든.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 뭐뭐 있거든. 그거 꺼내가지고 좀 데펴서 드세요. 그래도 익스큐즈가 되잖아요. 아 자자 당신 너무 피곤한 것 같아. 이게 된다고요. 근데 그게 대화 여부를 떠나서 좀 익스큐즈가 돼요. 근데 자녀한테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는 제일 속도 말로 무섭고 긴장되는 관계와 저와 내 자녀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좀 졸리시는 분도 이거는 꼭 기억하고 가세요. 우리 속담에 사위는 만년 뭐라 그래요? 손님. 네? 손님. 손님이라고 그러죠? 손님. 사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와 살과 피를 나눈 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녀는 손님 가운데서도요, VIP입니다. VIP가 뭐예요? 아, 또 대답 안 하시네. VIP 다 아시죠? VIP가 우리 집을 방문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세요? 마트 대청소하고, 뭐, 더러운 커팅 갈아 끼우고, 뭐, 꽃 사다가 장식을 하고, 좀 속된 말로 난리법석 일어나잖아요. 근데 내 자녀가 VIP라고요. 언제까지? 내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자녀와의 관계가 제일 힘들고 어려워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말을 안 해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고 다 안다고요.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긴장이 돼요. 아이들을 상대할 때.
내 표정 하나, 내가 쓰는 언어 하나, 내 몸짓, 행동하는 거 자녀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자녀 그만큼 힘든 관계입니다.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제일 힘들어요. 자녀가 무슨 말을 하면 저는 겉으로는 웃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바짝 긴장이 돼요. 그래서 엄마 아마 응 해놓고는 제가 메모할 준비해요. 걔가 하는 말 무슨 말 하나. 제 성격이 못된 점도 있죠. 허틀어진 모습을 보이기 싫은 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 언제 내가 그거 응 메모해놔갖고 냉장고에 딱 붙여놨기 때문에 완벽하게 딱 준비돼. 엄마 내가 언제 그때 응 그래 여기서 해놨어.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면 피곤해요. 근데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예요. 그러니까 말도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됐죠. 결론을 말에 대한 얘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하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주고받는 말, 아이들한테 너무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다 아시지만 한번 복습해 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 다음 뭐예요? 절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예요. 근데 절제 가운데 어려운 게 식욕입니다. 저도 지금 과체중이 돼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운동 부족이라 저는 앉아서 책 읽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 부족이 알면서도 실천을 안 합니다. 근데요, 먹고 싶은 거 절제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 대답은 다 하시겠죠. 나신한 분들은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로마 교황들 다는 아니지만 되게 뚱보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운동 부족. 맨날 떠받들려 교황, 성화, 운동 부족이니까 뚱보들밖에 더 있어요. 근데 그 식욕보다 더 절제가 어려운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말입니다. 말. 말과 성적인 문제. Sexual drive. 이거 절제하는 게 힘듭니다.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목사님들도 남자잖아요. 먹는 거 절제보다 더 어려운 게 말을 절제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여기까지 차 있으면 이게 자연이 어때요? Speak out 안 하고 차곡차곡 쌓아두면 정신병 걸려요. 우울증이 왜 생기는 줄 알아요? 억압에서 생기는 거예요. 억압과 분노. 이게 쌓이고 쌓이면 우울증 걸려요. 힘듭니다. 고치기 힘듭니다. 근데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골로새서 보면 너희 말을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너희 말을 은혜롭게, gracious, 은혜롭게, 소금으로 부르게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김장할 때 제일 첫 단계가 좋은 배추 골라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소금. 근데 부르게 소금을 쳐야지 여기는 듬뿍 갖다 붙이고 여기는 안 하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김치 망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너희 말을 은혜롭게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하라. 은혜롭게 말을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은혜롭게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속성적인 관계입니다. 조금 까다롭지만은 속성적으로 인격 관계를 맺으세요. 속성이 뭐예요? 우리 조직신학에서 12가지 속성을 얘기하잖아요. 신동에서. 4가지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비공유 속성이고 나머지 8가지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인 사람이 공유하는 속성이 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요. 제1의 원칙,
속성적으로 인격관계를 맺으세요.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냐? 여덟 가지 공유 속성 다 아시죠? 목사님 빼놓고. 그런 소리 처음 듣는다. 이런 분 혹시 있으세요? 요즘은 좋은 신학서적도 많으니까, 특별히 R.C. 스프롤 박사가 쓴 전시신학 같은 책은 쉽게 쓰여져서 누구나 읽어도, 혹시 원서가 좀 부담되시는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극히 상식에 속하는 거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속성은 우리 피조물은 영원히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머지 여덟 가지 공유 속성이 있어요. 선, 사랑, 거룩, 의, 진실, 주권, 뭐 여덟 개 되나요? 저도 까먹었나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는 속성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게 교제하면서 사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이 여덟 가지 공유 속성의 내 배우자가 합당하게 성장을 해나갈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하라고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말을 이렇게 하면 내 남편이 더 거룩한 사람이 되겠나, 내가 말을 이렇게 하면 더 의로운 사람이 되겠나. 그러니까 속성적인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래서 그렇게 어프로치를 하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 남편이 성화 구원을 이루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단어를 이런 단어를 쓰면 그게 플러스 요인이 되겠나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나, 그거를 생각을 하시라고요. 말만 들어도 좀 머리가 좀 띵하세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연습이 필요합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남편과 아내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라고 가정을 세우셨다니까,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 관계를 만드셨다니까. 이거를 잊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잠언을 봐도 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비난하는 말을 삼가하세요. 비난. 아유,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몇 분 만에 알아들어? 너무나 웃긴 얘기는 빨래통에다가 좀 넣어주면 안 돼? 세탁기에다 물을 잔뜩 담아놨는데 자기 양말을 거기다가 덮치고.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그러시지 않죠? 근데 말을 참 은혜롭게 하려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말에 오죽하면 말이 온전하면 구원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말은 절제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말이 느리고 답답한 사람 보면은, 아, 같이 살기가 힘이 들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는 게, 제가 그랬겠다. 생각의 셈이 깊으면요, 그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린대요. 생각이 얕은 사람은 이러고 하지만 생각이 깊을수록 말이 여기까지 나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말도 답답할 정도로 느리게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말 절제 힘듭니다. 시간 목사님 뒤에 사인해 주세요. 김은. 그래서 말을 성경에서 말한 남 비난하는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랬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부부간에 정죄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언제도 그랬잖아. 내가 달력에 표시했는데도 눈으로 보면서도 그걸 몰라? 내가 시집에 가보니까 뭐 어쩌고 족보를 따져가면서 믿는 가정이냐 안 믿는 가정이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반성해 보세요. 제가 말을 잘 할 수 있는 비법은요, 침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침묵 쉽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생활 하다 보면 사모님, 사모님, 제가 경상도에 사니까 이거는 예, 제가 예 사모님만 참 인격을 존경하기 때문에 절대 비밀입니다. 사모님한테만 얘기해요. 교회 상황은요 하루가 안 갑니다. 하룻밤이면 자기가 비밀이라고 해놓고 구역장도 다 알아. 그럼 저는 입을 다, 저는 그런 거는 좀 훈련이 돼서 비밀이라 그러면 얘기 안 합니다. 남편한테도 얘기 안 합니다. 자기가 아 사모님 한번 믿고 봐. 자기가 얘기 안 하시면 다른 구역장들을 어떻게 하냐고.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한테 이거 비밀인데 꼭 당신을 믿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방법 하나는 침묵을 연습하세요. 제가 아까 그 아투스 거기는요 정신 서원을 하고 들어가는 수도원인데 침묵 수도원이에요.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 안 하고 얼마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안 하고 아마 부부싸움하면 한 3일 정도는 서로 말을 저는 말 안 하고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근데 침묵을 연습하세요. 그래서 말을 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침묵하는 연습부터 하세요. 근데 우리 여성들은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수다. 뭐 수다 떠는 거. 그거 정신 건강에 저는 양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해서 수다 떠는 거 있잖아요. 근데 좀 보다 건설적인 그런 수다를 떨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이상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뭐 패션에 대한 거, 연예인에 대한 거, 뭐 누집애가 뭐 어쨌다, 아이 뭐 그 집 애가 뭐 이번에 무슨 상을 받았단다, 이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수다라도 떨어야 그게 정신 건강에 좋다는 거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좀 달라야 됩니다. 말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별명이 로고스. 태초에 뭐예요?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요한복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관계가 된다고. 그 말을 얼마나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심리학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부싸움 하려면 저 애들 다 잘 때 뒷산에 올라가든지 한강 뱃사장에 나가서 서로 치고 갔든지 고함을 지르든지 욕을 하든지. 그건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녀들 앞에서는. 그건 너무나 심불신간에 하는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속성적인 관계로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로 하나가 될까요? 내가 이 비밀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에 말했잖아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게 교회에 대한 정의예요. 시간 많이 갔죠?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내가 교회다. 한 번 더요.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다.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다. 그러면 내 머리는 누가 돼야 돼요? 논리적으로. 그리스도가 예수님. 돼야 되잖아요. 예, 내가 교회면 나라는 존재의 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머리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본받으려면 말이 온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참 의미심장하게 봤는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돈 주고 그 필름을 살 수 있으면 한번 보는 게 좋아요. 첫 장면이 커다란 귀가 이렇게 두 개 나와요. 전 장면이 귀만 이렇게 나와요. 그 영화 시작에. 그러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느리게 하라, 속히 하라. 아, 성령이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들을 귀가 없다.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 귀는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빨리 듣고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께 기도 응답하실 때 빨리 들으세요. 세미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알죠. 불 가운데도 있지 않고 거대한 바람 가운데 있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듣기는 빨리 하세요. 그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하기는 더디하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말이 정확하고 논리적이고 빠른 사람이요. 똑똑한 게 보이지만은 별로예요.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영어로 플라지블, 아주 그럴듯한 논리를 많이 배운 사람, 지성인 가운데. 저는 그런 건 조금 제가 마인드가 분석적이기 때문에 들으면 알아요. 아유, 뭐 박사학위 하나 가졌다고 뭐 논리를 붙여가지고 뭐 그럴듯하게 얘기하는데 별로예요. 거기 진리는 하나도 없다고요. 자기의 어떤 철학적인 전제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평범한 소시민들은 뭐 책 읽을 시간은 거의 없잖아요. 속된 말로 벌어먹기 바쁜데 자기들은 직업이 그거니까 그렇듯하게 공교한 말로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오더한다고요. 시대의 흐름도 막 바꿔요. 한 사람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가 막 바뀐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위인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는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 몸이 이룬 부부 사이라도 그 사람의 속사람을 판단할 능력이 우리 피조물한테는 없습니다.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알아요? 남편 속을 어떻게 아냐고요? 아내 속을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그게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의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와, 미국에서 오래 사시면 좀 다를 줄 알았지만 옛날에 한국에 계실 때부터가 우리 주님만 판단하십니다. 우리 주님만 판단하세요. 욕 좀 먹어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해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만 내 중심을 아신다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더라도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같은 피조물끼리 상대방의 그 속사람이 어느 정도로 장성했는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 피조물은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 사람이 속성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갔는데 나는 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판단할 능력도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걸 똑똑히 인식하세요. 당신 항상 그래. 말귀를 못 알아들어. 당신 박사 맞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은 곧 실존입니다. 그 사람의 실존을 나타내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히 부부간에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드라마를 연출했잖아요. 남편이 그럴 때 침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서, 그리고 제 얘기가 좀 잠핑하지만은 어머니들, 여기 어머니들 많으신데 기도하세요.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역사적으로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잔나 애를 11명 낳았어요. 그래서 그 엄마는 맨날 임신이야. 11명을 낳았으니까. 그때는 유아 상황이 아주 많은 시절이야. 11명 중에 4명만 살아남았는데 그 유명한 웨슬레 어머니. 그 수잔나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혹시 책에 읽으신 분? 그러니까 맨날 임신을 하고 애들이 빠글빠글 떠들고, 그러니까 부엌에서 맨날 싱크대 앞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때 다 뭐 먹여야 되니까. 근데 저는 책 읽기를 좋아해서 읽어보니까 에프론을 입고 있다가 애들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 에프론을 뒤집어 쓰면 그때는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해줄래? 아이들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제일 안심하는 게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또 제발 자녀들한테 그런 말 들으세요.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녀들이 안심합니다. 엄마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저는 우리 교사들한테 집에서 제일 좋은 방석 하나 선택해라.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을 가지고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어디서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 엄마 기도 방석이야 하고 보여주라고. 제일 좋은 방석 해서.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 얘기 다 아시죠? 하루 세 번. 또 여러분도 적어도 새벽 예배 한국 사람 많이 하잖아요. 하시고 자기 개인 기도 시간, 골방 기도 시간을 정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리면 그 시간 되면 모든 일을 멈추고 무조건 그 방석에 앉으라고 그래요. 제가 앉아서 막 기도인지 비몽사몽간을 해대든지 고개 숙이고 한숨 자든지 괜찮다고 무조건 그 방석에 올라앉으라고. 아이들한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럼 엄마 기도한다. 떠들지 말자. 저거 가서 우리 놀자. 애들 그래요. 그리고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안심을 해요. 우리 엄마는 기도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엄마는 기도부터 한다. 엄마만 그렇겠어요? 저 목사님도 몇 분 계셔서 죄송하지만 제가 시간 많이 지났죠. 제가 사모 앞강의 하면서 이 얘기만 목사님 몇 분 계시니까 죄송합니다. 첫 시간에 16번 모입니다. 한 학기가. 그래서 그 플랜을 다 써내야 돼요. 경처에다가. 그래서 제가 사람이 되게 못 돼가지고 그 레퍼런스를 써내고 뭐 첫 주에는 뭘 가르치고 뭐 또 이 코스의 목표는 뭐며 다 써내야지 돼요. 그러면 제가 사람이 못 돼가지고 할 수 있으면 영어 참고서를 씁니다. 참 못 됐죠. 그럼 그냥 아이 뭐 대단한 거 가르치는 거 의도적으로 그렇게 써내고 한 40명 사모, 저도 사모잖아요. 청회장은 와이프부터 해서 20대 전도사의 와이프까지 재밌어요. 저는 뭐 그 플랜은 뭐 영어 참고서만 써가지고 그럴듯하게 제출해놓고
제 교육 목표는 다른 데 있어요. 사모님들 한 학기 동안 저와 만나서 프리토킹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해 주는 거. 그게 제가 설정한 숨어 있는 그 코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그럽니다. 사모님들 죄송하지만 다 눈을 감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묻는 말에 솔직하게 이렇게 하면 제 수치 때문에 옆에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모르잖아요. 목사인 자기 남편 존경하는 사모님들 좀 손들어 주실까요? 그럼 사모님들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여기 김 목사님 막 웃으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지 않는데 어떨 것 같아요? 40명 중에 몇 명이나 이럴 것 같아요? 40명. 아주 정 훌륭한 목사님. 한 명도 없어요. 딱 한 사람. 20대 전도사 와이프. 얼굴만 쳐다봐도 얼굴에서 벌써 순수 그 자체. 남편 존경한다. 제가 경험한 거라니까. 아무도 존경 안 한대요. 목사인 자기 남편. 아내가 존경 안 하는 목사를 교인들이 어떻게 존경해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심리적으로 사모님들 쌓인 스트레스 다 풀어드리려고 우리 무덤에 갈 때까지 비밀로 지키자. 나도 사모다. 참 제가 여기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별하별 목사님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남편이 목사한테 뭘 제일 원하느냐 한 가지 얘기해보라. 제가 요 충격받았습니다. 사모님들요 참 헌신적입니다. 개척교회 할 때는 한 사람이 멀티플 롤 사찰에다가 전도대장에다가 신방대장에다가 애 업고 사모님들 참 헌신적입니다. 교회가 궤도에 올랐으면은 대개 목사님들이 사모는 침묵을 지키는 게 최고다. 그래서 입 닫고 나서지 마라. 교회 일도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걸 원해요. 그리고 여자 전도사하고 권사들하고 신방만 다니니까 좀 불리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남녀가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자꾸 가깝게 접촉하다 보면 사람은 그렇다고요. 목사님들이 뭐 슈퍼맨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억압이 돼 있던 거를 사모님들이 다 스피커. 저는 이렇게 잘 유도해가지고 얘기함으로써 이게 힐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뭐를 제일 원하느냐 물으면 아 제가 그때요 표정 관리하느라고. 아니 저 이러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편한테 뭘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들 등록금이 없어서 쩔쩔매는 거 신방하다가 막 허트당한 거 또 전도하다가 머리끄댕이 막 그런 거 다 문제가 아니래요. 다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대요. 사모님들 얘기가. 근데 딱 한 가지 다 그래요. 사모님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뭐냐고 제발 우리 목사님 기도 좀 더 했으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 성경 좀 더 읽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럼 목사님들이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뭐 한다는 얘기인가 내 속으로. 사모님들이 다 그걸 원하더라고. 제발 좀 성경 좀 읽고 제발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 주제하고 약간 벗어났지만 원리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부관계 그분과 하나님의 관계에 끼어들지 마세요. 이번에가 기도하다가 꿈을 꿨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런 좀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요. 부담 좀 주지 말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아내가 만들어 드리세요. 이거 목사님 가정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맨날 뭐 기도하는 척하면 뭐 밥이 나와 뭐가 나와 가게 나와서 좀 도와주면 뭐 어디가 덥나? 돈이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아? 이게 안 믿는 가정에서 오고 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신방 다녀보면 대충도 감이 온다고요. 되게 여성분들이 교회 생활에 헌신적이잖아요. 앞장서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부관계도 얘기했고 그다음 자녀관계도 겸해서 얘기했고 제 결론만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시간이 뭐지? 무시간이네 제 의식 속에. 근데 자녀와의 관계에서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는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조금 지각이 있는 부모들은 내 자녀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걸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워요. 특히 틴 나이에 들어가면 틱틱틱이고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뭐라 그래요? 공손히 대답하는 거는 엄마가 그딴 거 알아서 뭐해? 엄마가 뭘 알아? 그때 엄마가 화가 나죠. 너 엄마한테 말 부리지 그게 뭐야? 그러시지 말고 쉽게 말하면 고민을 하세요.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그거 어렵습니다. 자녀가 뭘 생각하는지 기도하면서 알아내서 그때 비로소 자녀와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노력을 안 하면 남편과 아내와의 소통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자녀와의 소통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생각을 파악하고 있는 부모는 대단한 부모입니다. 대단한 부모입니다. 내 자녀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행동을 저렇게 한다. 아버님은 조금 put aside 하시고 엄마는 그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주신 탤런트가 뭔가 그거를 빨리 발견한 엄마가 참 위대한 교육자입니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우리 천부적인 재능이라고 그러잖아요. 본인이 발견하는 것보다 엄마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그걸 어린 나이 때 발견하는 엄마가 위대한 엄마예요. 그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하는 일은 그 탤런트가 만개할 수 있도록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어떤 필드예요. 장을 깔아주는 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뭐 주일은 뭐 좋은 대학 가서 지키면 되잖아. 평생 지킬 건데. 이번에 수능 시험 있는데 일단 학원에부터 가고 봐. 이렇게 장로님 가정. 아마 목사님들은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뭐 좋은 대학을 가본들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동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독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어요. 공동체로서 내가 존재하는 것.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나. 그러면서 지금 조금 제가 거창하게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제가 속성은 얘기했지만은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터치하지 마세요. 자유의지를 꺾으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여기 미국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마리요나 하는 거 통과 의뢰더라고 보니까 미국 대통령 이름 대보세요. 한 번쯤 하이스쿨 다닐 때 마리요나 안 한 대통령 어디 있어요? 그래도 미국 대통령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녀가 그렇게 이탈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잠깐 동안 그래도 제가 너무 말을 단순화하지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자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망치는 법이 없어요. 미묘하게 어거스틴의 어머니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설교 들을 때 예언은 뭐 볼벽부터 더 들을 거 아니에요. 머니까 기도. 그래서 제가 꼭 한 가지 단어를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공동체, 공동체. 시바리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거기서 기본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신앙 인격이 제대로 기초를 닦지 않으면요. 힘듭니다. 어떡할 거예요. 대학 나가면 독립해서 가는데 특히 이 나라. 그때는 너무 늦은 거예요. 그 시바는, 제가 요 얘기만 하겠습니다. 시바는 생각에서 옵니다. 말도 생각에서 옵니다. 그래서 부모가 생각의 통로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만찬 참석하고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주니까 가룟 유다가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먹지 않고 어땠어요? 떡 조각을 받고 가룟 유다가 성경을 여쭤봐도 다 친구를 하십니다.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친구여 네 할 일을 하라. 제자들은 몰라요. 돈 주머니를 재정부장이 가룟 유다였잖아요. 예수님이 은삼십에 자기를 팔 걸 모르고 가룟 유다 허락을 했을까요? 재정부장을 맡겼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가난한 사람은 구제하라고 그랬나 보다 이 정도 생각했지 그 말의 뜻을 알아들은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가룟 유다가 떡 한 조각을 받아들고 나가니 밤이더라. 그건 은유적이에요. 밤이더라. 그 순간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마귀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할 언어를 생각하지 못해 아주 고차원적으로 성숙한 부모는 자녀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생각의 통로를 아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그랬는데 학교에서 지금 미국의 공교육이 거의 다 무너졌어요. 엄마가 그거를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끄럽지만 기도할 때 어떤 목사님 상기도 가가지고 막 붓기도 하고 주여 아버지 이러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때 주여 하면요 귀신들이 저기 있다 나 여기 있다 그렇게 대답한대요. 그러니까 주여 그러지 말고 속으로는 뭐라고 해야 돼?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아야 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다 생략이 돼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꼭 그 목사님은 기도 시작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훈련이 안 됐으면 다섯 번 좀 하라고 주기도문 하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를 시작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세요.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주기도문을 한 열 번 좀 합니다. 그러면 그때 정돈이 된대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제가 아까 눈 감으면 뭐가 보이냐 그렇게 했는데 어둠이 보인다고 하시면 저분은 아티스트예요. 예술가예요. 대단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 옥중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서를 썼어요. 옥중 서신.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런 패러독시카래요. 톡을 감옥에 넣어놓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읽어보세요. 전 우주적인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 하신 나야 하나 보면서 그
그랜피언에 가서 보면서 그런 게 아니라 톡을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 감옥에서 바울로 하여금 그 위대한 것을 보게 하셨다니 그게 에베소서잖아요. 읽어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가 곁으로 갔는데 저는 부끄럽지만 좀 되게 전에 눈 감으면요 또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영원히 보입니다. 영원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저기 그 중세의 스콜라 철학의 대가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신학 대전을 저술한 대학자입니다. 물론 카톨릭 사제지만. 근데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 대전을 쓰고 하나님이 부르시기 3개월 전에 자기 절필했어요. 붓을 꺾었어요. 그건 기록에 나옵니다. 왜 그랬느냐. 사도 바울처럼 놀라운 환상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다가 사람이 말로 필설할 수 없는 무언가를 봤어요. 아퀴나스가. 그래서 자기가 뭔지를 알고 기독론 뭐 쓴 게 다 지푸라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환상 중에. 그래서 자기 붓을 꺾어버렸어요. 난 이상도 쓰지 않겠다. 이딴 게 뭐냐. 그리고 3개월 후에 하나님 데리고 가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위대한 체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우리 찬송가 중에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뛰어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은혜의 망망대해 은혜의 바다 속에 그냥 푹 빠져버린 것 같아요. 내가 바닷가에는 모래알 하나 같은 존재인데 그 은혜의 바다에 와서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눈 감았을 때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대체 뭐 유대인들은 이러고 눈 뜨고도 기도하는데 대체 오케이. 근데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혼을 보여달라고. 눈 뜨고는 참 힘들어요. 디스트랙트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 가서 눈을 감고 그 영혼을 어떻게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그거예요. 자녀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최대의 찬사. 자기 얘기를 해야 저는 부끄럽지만 저도 이제 우리 애들이 여기서 뭐 유학하고 근데 제가 이거 제일 살맛이 나는 게 엄마 대접받는 게 전화해가지고 엄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살맛이 나요. 저는 나를 너무나 대우하는구나. 자기 인생의 고비고비에다가 부닥치는 어려운 문제를 나한테 전화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나를 이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나.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그래 내가 당연히 기도하지. 그래서 제 얘기의 결론은 그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엄마가 의식 가운데 항상 영존하는 가치, 영혼을 사모하면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게 된다고요. 말이 너무 꼬이나요? 실천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죠. 그렇게 되면 자녀와의 대화도 원활하게 됩니다. 왜? 주체가 성령 하나님인데 어린아이들하고 다 성령 체험 다 합니다. 한 성령인데 왜 소통이 안 되겠어요? 근데 믿는 가정의 부부라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사모들이 목사님은 존경 안 한다고 그러지. 하나 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 밖에는. 좀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자 그래서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걸린 몇인지 감각이 없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세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내 머리는 그리스도다. 내 머리는 그리스도다. 나는 공동체로서 존재한다. 나는 공동체로서 존재한다. 그 공동체의 원형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 공동체의 원형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기도하는 어머니다. 나는 기도하는 아버지다. 눈물의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잠깐 자녀가 빗나가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아멘. 반드시 돌아옵니다. 예, 감사합니다.